안녕하세요. 포마샵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중복조합의 응용 두 번째 것 부등식의 등호가 들어있는 것에 대한 활용 문제입니다. 알겠죠?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 자, 다음 같아요. 자연수 순수상 구하는 건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요? 이것은 홀수래. 홀수다. 그 다음에 A보단 작거나 같고요. B, C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이요? 이러한 자연수 A, B, C 이 서로 다른 A, B, C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개수. 이거의 개수가 하는 문제죠. 네, 개수인데 일단 잘 봐요. 일단 곱해서 홀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홀짝일 때 이거 홀짝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봐요. 이게 지금 홀짝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총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덟 가지인데 세수를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뭐만 가능한 거죠? 이거는요. 얘도 홀수일 때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그래요. 이건 선생님이 또 이런 것도 얘기해 줬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홀수일 때인데 A, B, C 홀짝홀짝 할 때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억나냐? 으어 이렇게 여덟 가지가 가능하다고. 땡그라미가 짝수고 X가 홀수라고 할 때, 그쵸? 홀짝 아니야 땡그라미가 이거를요 짝수 좋아 홀수라고 할 때요. 그러면 뭐만 가능한 거야? 곱했을 때에 홀수가 나오려면 이것만 가능한 거죠. 즉 세 개의 수 중에서 어떤 짝수가 ABC의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곱하면 짝수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갔죠? 따라서 지금은요 이 경우고요. 따라서 홀수인 경우만 가능한 거야. 그렇죠? 됐죠? 그런 자연수들이다. 홀수인데 점점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ABC는 몇? 20 이하의 자연수인 홀수들만 가능한 거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중복조합의 응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AB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20 이하의 홀수들 1, 3, 5, 7, 9, 11, 13, 15, 17, 19요. 몇 개일까요? 10개겠네요. 둘러요. 8, 10개. 그쵸? 이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요.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몇 개 가꾸면 되는 거야? 3개만 가꾸면 되는 거죠. 그쵸? 됐냐? 아, 잘못했나요? 3개 중에서요? 아, 잘못했네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아니다. 맞죠? 아, 10개 중에서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 가꾸면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만 가꾸면 지금 뭘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홀수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20 이렇게 등호 들어가 있고요.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599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세 개만 가꾸면 돼. 등호 있으니까. 15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짜여진 ABC의 순서상이요. 우리가 찾는 전체 순서상의 개수 차례도 점점 크거나 같아지는. 그죠? 자, 계산하러 갑니다. 쪽하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하죠. 12, C, 3이고요. 계산. 12, 11, 10. 얼마입니까? 3, 2, 1이니까 숏 6. 예. 20, 220까지요. 정답은요. 22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답은 주관식이었네요. 그렇죠? 여전히 무슨 문제예요? 등호가 들어간 자연수, 20 이하의 자연수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하나 제한해놨어. 제한. 그죠? 곱해서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ABC가 몽창하다. 홀수여야 된다.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20 이하의 홀수들로 제한된다. 1부터 어디까지요? 19까지.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왜? 여기 등호가 있잖아. 그렇죠?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도 돼.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몇 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 순서상의 개수다. 됐습니까? 이거 뭐야? 중복조합의 응용 두 번째 거였었죠? 여전히 학습만 되어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